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손양철입니다. 지금 하는 일은 벤처 중소기업으로 투자하는 플러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를 2018년도 승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 연세 동문이라는 어떤 울타리가 지금 상당히 크게 느껴졌고,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학교에 대한 애정들이 생기는데, 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계기가 중요한데, 흔히 이제 연세대학교 동문들은 너무 좀 이렇게 개별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, 저는 그 뭐 개성을 가지고 자율성 가지는 건 개인이 좋다고, 개인의 어떤 독립성, 주체성이 중요하고,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이 뭘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여러 명의 힘을 합쳐서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비율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 이제 동문들 우리 후배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, 그래서 자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럴 때 그래도 가장 가깝고 필요하게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동문이고, 또 연세대학교 다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은, 말씀은 새로운 가치를,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에너지와 힘을 쓰면 어떤 한 인간의 삶으로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, 그런 분야가 뭐 창업이기도 하고,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 뭐 DNA가 있다면 우리 연세대학교 DNA가 창업을 하는 DNA를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새로운 가치를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일에 좀 더 애니를 쏠릴 수 있는 그런 대학 생활을 보내면 좋겠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